네,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미국의 일부 화학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화학기업들의 주가는 그렇지가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과 우리나라 화학기업들의 시가총액 흐름 차이가 나는 이유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될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예. 자, 한국의 화학기업 주가 그리고 또 미국의 화학기업 주가 왜 이렇게 흐름에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예, 그림을 보시면 아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과 한국의 화학기업이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화학기업은 올라갔고, 이렇게 최근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이 웨스트 레이크 케미칼이고 이제 다우 케미칼인데 여기 보시면 붉은색이 한국의 화학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보면은 뭐 2021년도 하반기를 중심으로 파란색은 위로 가고 빨간색은 내려갔지 않습니까? 완전히 역관계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코로나에서부터 해제가 되면서 좋았고 그다음에 중국은 오히려 봉쇄로 가면서 아시아 쪽 경기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도 보면은 2009년도부터 2017년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도, 18년도에 최고치는 중국하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의 화학기업들이 동일하게 고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가는 방향 자체는 2011년도에 보면은 한국의 화학기업은 떨어지고 미국의 화학기업은 올라가는 그런 역관계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과 같이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이 너무 빠르게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경제를 축소시켰어요. 중국의 정책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화학기업이 2011년도에 쭉 빠졌던 거고 미국은 꾸준히 경제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쭉 하고 2018년도까지 쭉 올라갔던 거고 그래서 한국은 한번 덜그덕거렸다 이렇게 되는데 자, 들어와서 이야기하면 지금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도 많이 맞았고 그다음에 미국은 경제도 많이 풀었고 미국계 화학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으로 그 제품 구조를 파니까 이런 파란색의 형태를 보였고요. 한국은 처음에는 경제가 막 좋아졌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도 하고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서 그런데 이런 중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니까 백신도 좀 접종률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오미크론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실적 자체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미국은 좋았고 한국은 중국 때문에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때문인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좀 좋을까요? 예,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보면은, 한 세 가지 포인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의 예를 들면은, 현재 100불대 유가를 받아도, 지금 현재 웨스트레이크나 다우케미칼은 2017년도, 18년도보다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높다면. 그러니까, 고유가에서 지금 가격 증가가 안 되고 있느냐, 가격 증가가 미국 같은 경우는 개방만 되면은 잘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의 화학기업이 미국 기업을 따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 고유가 상황에서도 어찌 보면은 에틸렌 가격은 사상 최고치 수준에 더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국의 봉쇄가 해제가 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이 에틸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시아 가격들은. 그러니까 유가는 거의 국제적으로 공통된 상황이고 지역별로 에틸렌 가격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쪽 화학기업들, 그러니까 에틸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고 두 번째 양 자체가 더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날 것이다. 더블 임팩트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유가가 좀 제가 볼 때는 한 85불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유가가 좀 더 빠지고 오늘 99불이지 않습니까? 좀 더 빠지고 두 번째는 중국의 봉쇄가 해제되는 순간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백신이라든지 좀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봉쇄가 큰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중국이 봉쇄되는 순간 봉쇄가 열린다 아니면 열릴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한국의 화학주가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반응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도 중국 봉쇄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봉쇄가 풀릴 것을 전망을 한다면 화학기업의 주가를 사야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자 그러면 중국 봉쇄 어떻게 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강혜경 고문님, 지금 상하이하고 베이징은 아직 봉쇄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무기한 연기가 됐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제 중국 봉쇄가 언제 풀리냐, 이제 지금 그게 정말 궁금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포인트를 세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의문인 거죠. 전 세계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 쪽으로 가는데 왜 중국은 일부 봉쇄를 할까? 이거가 이제 의문점이 하나가 크고요. 그럼 두 번째, 글로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이 경구용 치료제와 백신의 이 상황이 어떻고 그다음에 중국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걸 보는 게 하나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인데 그러면 중국은 이 봉쇄를 해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을까 현황에 대한 거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과 이제 중국의 이 코로나 경구용 이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나 머크의 몰누피라비르로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많이 공급이 됐죠. 그리고 mRNA 백신이 정말 약의 역사에 있어서는 mRNA 백신이 역할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컸는데요. 또 다양한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나 단백질, 그 제조합 백신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현황은 어떠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전통 그 한방 치료제들이 이제 경구용 그 치료제로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승인을 받아서 들어갔지만 수량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들어가는 수량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량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하기로는 화이자 그 생산 캐파 그리고 생산해낸 양을 봤었을 때 상반기에는 지금 미국에 거의 공급이 다 됐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들어간 양은 적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중국의 현황이 지금 이렇고 그 백신도 mRNA 백신은 중국에서 자체 개발이 안 됐죠. 사백신을 좀 이렇게 효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에 중국의 이 백신의 역할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이제 변이가 나오면서 이 좀 그 효능이 좋은 이 mRNA 백신이 있으면 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중국의 그래서 봉쇄 언제 되냐, 이 약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었을 때 임상 단계로 보면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 경구용 치료제는 임상 3상이 3개가 있고요, 임상 1상에 2개, 그리고 전임상에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결과, 곧 3상이기 때문에 승인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중국으로 들어가는 경구용 치료제의 수량은 정확하게는 집계가 안 되고 있지만 수량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중국에서 개발 중인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백신이 해제가 승인이 될 경우에 이 봉쇄가 해제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고요. 전 세계적인 백신과 치료제 공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짧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 팍스로비드하고 몰누피라비르 매출에 올해만 35조 원 이상 예상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급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예측하는 건데 그러면 경구용 치료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이제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2배 이상 생산 캐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도 혈청연구소에서는 백신 재고가 2억 도즈가 남아서 무료 기부나 지금 생산을 중단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도 충분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중국은 어떠냐라고 했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중국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것, 그게 상황에 대한 거를 좀 눈여겨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도 혹시나 이제 이 화이자 팍스로비드가 대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한번 시나리오상으로 좀 놓고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충분한 양이 공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